네, 비하인드 더 쇼 시청자 여러분, 링마빌로 돌아온 걸스데이 소진입니다. 네, 저희는 지금 커플곡 컴슬러리 산옥을 준비 중이고요. 이제 출발하고 있어요. 왜 안 오지 아무도? 여기서 기다려봐요. 누가 2, 3, 4등 꼴등하는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? 제가 맞출게요. 꼴등 유라. 여기서 지켜보세요. 내 머리 다 젖었어, 안에. 또 만지라고 했는데. 소진 씨가 나오는 순서를 말씀하셨는데 네, 안 진짜. 빠졌어요. 오 진짜? 진짜로? 대박. 아니 평소에는 유런 형이 제일 많이 늦게 나와요. 많이 늦게. 제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. 그냥 늘 똑같이 유런이 늦어요. 맞아요. 나 제일 늦게 나온다 그랬지. 그랬죠. 컨셉이에요 컨셉. 자 멤버들 뒤에서 다 보호해줘. 제가 맞췄죠? 내가 걸스데이 리더다. 아 소진 언니 파트 할 때 앞으로 더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여자 댄서 분들이. 아 예쁘죠. 안녕하세요. 안녕. 근데 솔로즈는 인터뷰해 주셨던 분이죠? 이렇게 걸스데이 1년 만에 컴백하는 자리에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감독님. 정말 확실히 든든하네요. 이렇게 멤버들이 같이 있는 게 확실히 든든하고. 그래도 그때도 솔로 할 때도 멤버들이 응원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든든했었는데 오늘 확실히 옆에 있으니까 최고! 비하인드 더 쇼 시청자 여러분, 오늘 걸스데이의 첫 무대 하는 날이었습니다. 네, 이렇게 더 쇼에서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. 오늘 같이 계속 함께 했던 비하인드 더 쇼도 고맙습니다. 네, 네. 더 특별한 건 더 쇼에서 저희가 최초 공부했잖아요. 정말 더 쇼에서 너희도 새롭게 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네. 앞으로도 링마벨 많이 사랑해주세요.